나이 날씨대로 주식 지금 6% 올랐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니 그 동네에 닭 국물 라멘이 있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홍대가 또 망해버렸어요. 또 국가에서 또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고 또 코로나 단계를 4단계로 꽉꽉 조여버리는 바람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저도 망했어요. 왜 브이로그가 일주일 만에 안 올라오고 한참 있다 올라왔냐면 일이 다 취소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이거 뭐냐 이거는 네, 제가 좋아하는 네, 또 이거 예, 부타동인데 이날은 맛이 없었어요. 네, 하도 할 일이 없어서 다시 한강에 나왔습니다.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컵라면 볶음밥을 요리해 먹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제가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저기 또 크리스피 도넛에서요 또 크림빵이 나왔다길래 한번 공격하러 왔는데 크림이 너무 적었습니다. 또 한강이네요. 진짜 할 일 없죠. 한강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버려가지고 내 마음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저도 살려고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여긴 또 어딘가요? 아, 아까 처음에 그 닭 국물 라멘 집이 있는데 거기가 또 찌개맨이 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왔어요. 저번에는 품절돼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찌개맨을 시켜서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제 그 미식가 입맛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쟁 기념관이 있어서 잠깐 들려봤어요. 제가 전쟁 기념관을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나가면서만 봤지. 대한민국 살면서 이런 데를 안 와봤네. 이런 데로 와봤어야 하는데. 멋있네. 멋있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한국 땅에서 이렇게 멋있는 거를 지나가다만 봤을까라는 후회가 좀 생겼었습니다. 봐봐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한방 받고 갔습니다. 봐봐요. 아무도 없죠? 네, 저기 사람 있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주 맛있게 먹었던 내장탕 집에 갔어요. 근데 비주얼도 좋고 고기도 많은데 옛날에 먹었던 맛에 미치지 못했어요. 사랑해요 네이버. 네이버 사랑한다고. 라인 사랑해요. 지금 주식 지금 6% 올랐어요. 고마워요. 라인 아시대로. 제트 홀딩스 파이팅. 오케이. 네이버 라인이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10주년 기념 티셔츠를 선물로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옐로우 펍이라고 이게 단골집인데 예,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다른 날인데 예,
이게 철없는 새끼들 꼭 술만 처먹으면 저렇게 발씨름을 합니다. 철없는 놈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왔어요. 여기 어디였더라? 여기가 이 그 경인 아라뱃길? 네, 거긴데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왕복 40km 코스였는데 제가 아주 예,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치고 왔습니다. 아, 너무 빨라. 봐봐요. 아, 너무 빨라.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쏘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안 돼. 저는 역시 안 돼. 동네 마실 네, 자전차 왕이었어요. 네. 하다. 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안 돼요? 인천 앞바다가 나오네요. 예, 네, 이렇게. 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고통스러웠지만 굉장히 예, 재밌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경인 아라뱃길 뭔 터미널 같은 데인데 예, 여기 가니까 예, 갈매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우깡을 쳤는데 자식들이 배가 불렀는지 먹질 않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맨날 회만 처먹고 살아가지고 입맛이 까다롭네요. 인천 갯벌이 나오죠. 네, 저기 다리가 이제 그 인천 그 공항 가는 다리입니다. 하, 그립네요. 인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점 찍은 김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지? 아빠 내거야 이제 내거해. 어, 이쪽으로 가봐. 지나가. 따라가. 같이 찍으면 돼. 네, 꼬마 아가씨가 저희 사진을 방해했어요. 네. 귀엽더라고요. 웅장하구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풍력 발전소도 있고 이게 굉장해. 허허, 벌판에 뭐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예. 달려라.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네, 이 길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달리는 네, 거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소름 끼가 막히네. 야, 경치는 기가 막히죠. 너무 더워. 아, 진짜 힘들었어요. 와, 여기가 오르막길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무릎 인대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랜드마크 비슷한 이런 네, 조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비행기 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네요. 사람 많은 거 봐라. 사람 바글바글. 진짜 예, 아울렛에 사람 많습니다. 얼른 예, 병이 옮을까봐 빨리 예, 후식 먹고 빨리 도망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변이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